이용성 감독님의 화장실 콩쿨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화 반도의 사러리 아따처럼 아주 간결한 그림체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빨리 가야 된다. 늦었어. 아, 싫어. 아, 얘가 장난하나.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하기엔 충분한데요. 저 이제 환자분. 아, 선생님. 그 전에 보험 실비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나가셔서 접수대에 얘기하세요. 저기 이제 아, 나가셔서. 여보세요? 아름다운 그림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이용성 감독님의 뜻이 담겨있달까요? 아빠가 다 해줄게. 학창시절 이용성 감독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은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난 작품들이었습니다. 섬세한 감정선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조심히 펼쳐놓은 것 같은 작품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만들어진 화장실 콩쿨과 반도의 사러리 났다는 이전 작품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건 중심의 얘기가 빠르게 전개되는데요. 이거 이 못된 지혜. 네가 이혼하면서 돈 다 뜯어가가 억수 힘들다. 혼자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펼치는 총극에 웃음이 터지고 그들과 함께 달려나가야 할 것처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씨 설마. 아씨 이봐. 지혜야. 그렇게 그들이 처한 상황에 깊이 몰입하게 되죠. 화장실 콩쿨과 반도의 사러리 아따의 주인공은 40대 아재들입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혐오하는 대상으로서의 꼰대 같은 아재가 아닌 실패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재인데요. 애가 더 하고 싶다 않카나. 아직 10살이잖아. 애가 결정할 게 아니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다. 왕따 당해서 돌아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민은 헬조선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힘겨운 무게를 견디고 있는 인물이죠. 여보세요? 이거자. 지금 어디고? 나 지금 근처에. 아니 지금 빨리 온나. 가장으로 과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은 그를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화장실 콩쿨에선 선인도 악인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회 구조 안에서 제 역할을 할 따름인데요. 우와 이게 뭐예요? 보너스 같은 건가? 야 우와, 이리 와. 아, 왜 이래요? 본부장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에 나섰고 그동안 믿고 따라준 직원들을 볼낯이 없어 도피를 선택합니다. 청아 나 한 달간 미국 간다. 같이 가자. 내연녀와 함께 말이죠. 나 다음 주에 윈철스쿨 하는데. 뭐? 무슨 스쿨? 학교 끝난 거 아니야? 상민이 처한 안쓰러운 상황에 그를 응원하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민이 선인이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 이... 야! 아이 멍청한 똥개새끼! 사실 현실에서도 선인과 악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죠. 그래서 이용성 감독님도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네, 진상전자인... 김씨, 나 이과장인데 본부장 진짜 어디 갔는지 몰라? 네? 아, 이과장님, 저는 진짜... 치사함과 비굴함의 대결이었는데요. 권고사직 통보서를 보내놓고 도망치는 최대구 본부장의 치사함. 어떻게든 회사에 남아있겠다는 이상민의 비굴함. 나... 못나가 이... 이 치사함과 비굴함의 싸움이 악인과 선인의 싸움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화장실 콩쿨에서 그려지는 상민의 집 거실 풍경은 상민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여기저기에 흩어진 빨랫감,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랑하는 딸, 그리고 먹다 남은 라면 냄비가 기러기 아빠 상민의 현실인데요. 아, 나 이거 프랭크 빌즈 스타일 에스난 거 들려줄게. 뭐? 시은아가 뭐라고? 또한 화장실에서 유학 간 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장면은 기러기 아빠들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와 유머가 섞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왜? 잘하네 우리 수연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자신은 화장실에 처박혀 미국에 간 딸이 비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전화로나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기러기 아빠들의 현실인 거죠. 단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아이씨 뭐야, 벌써 탔나? 딸과 아내가 비행기 폭발 사고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 그날 이후로 상민은 변비에 걸렸습니다. 아이씨 수연아. 표면적으론 그렇지만 그의 변비엔 한층 더 깊은 속내가 담겨있는데요. 비행기표 예매 다 해놨잖아. 그거 일단 취소해놨다. 뭐? 흥분하지 말고 수연이 아빠. 1년을 계획하고 떠난 아내와 딸이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죠.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라 미래포 결정한 거 아이가. 상민은 아무 의논도 없이 멋대로 비행기표를 취소해버린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다 해줄게. 딸 수연을 위해서라면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래씨. 네? 네? 저기 박실장 우리랑 한대? 아, 아직이요. 신경 좀 써야겠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고서도 혼자 끙끙 앓기만 합니다. 권고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으면서도 한숨만 푹푹 쉬어대는데요. 지금 좀 힘들다고 멈추는 건 아닌 것 같다.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그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상민이 끌어안고 있는 스트레스는 꽤나 딱딱하고 덩어리가 크죠. 뭔 딸을 키우노? 얼굴도 못 봄서. 그냥 연애해라. 좁아터진 항문으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변비가 만만히 볼 건 아니에요. 이거 드릴 테니 가셔서 넣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까지 참으세요. 게다가 도무지 어디 배출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야, 네 사실상 잘린 건 말했나? 뭐 사실상이야. 아직. 그리고 말하면. 말하면 뭐? 사실 내보내봤자 답도 없죠. 배출을 하지 못하니 변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민의 바람대로 권고사직이 철회된다면 과연 상민은 행복해질까요? 권고사직이 철회된다 한들 여전히 기러기 아빠인데 말이죠. 하긴 백수가 돼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더욱 불행해지긴 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잘 돼봐야 기러기 아빠요, 잘못되면 백수 신세니 도무지 어느 쪽도 해피엔딩 같지가 않은데요. 우린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 놓여있었구나. 그저 정신없이 내달리는 상민을 응원하다가 엔딩 지으면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엔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 말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을 남기는 영화 화장실 콩쿨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